안녕하세요. 전가람입니다. 오늘은 위키문법의 이해와 실습 첫날인데요. 위키문법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마크업 언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크업 언어란 무엇일까요? 위키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크업 언어는 태그 등을 이용하여 문서나 데이터의 구조를 명기하는 언어의 한 가지이다. 우리가 원고나 책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마크업이라고 생각하면 한결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문장이나 그림, 표를 어떻게 배치하고 싶은지, 글자는 어떤 크기와 모양으로 지정할 것인지, 들여쓰기와 줄간격, 여백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컴퓨터 시스템에 지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태그 등에 의해 구조화된 문서를 기술하는 방법의 체계를 마크업 언어라고 합니다. 주요 마크업 언어의 종류에는 월드와이드 웹의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인 HTML과 국제 표준화 기구가 표준화한 표준 범용 문서 생성 언어인 SGML이 있습니다. 우선 HTML은 월드와이드 웹 플랫폼 상에서 콘텐츠 제작을 할때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읽어들일 수 있는 형태의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럼 SGML은 무엇일까요? SGML은 문서용 마크업 언어를 정의하기 위한 메타 언어로 1986년 ISO에서 채택한 마크업 표준 언어입니다. 그런데 SGML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화되지 못했고, 대신 SGML의 응용 버전인 HTML이 인터넷상에서 웹페이지를 표현하는 표준 언어로 상용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위키 마크업 언어란 무엇일까요? 위키 마크업이란 위키 웹사이트에서 기록하는 데 쓰이는 가벼운 마크업 언어입니다. 위키 마크업은 위키 소프트웨어를 HTML로 변환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인데요. 문서 안에 부호를 넣는 방식으로 각자 만들고 싶은 문서의 양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문법, 구조, 기능, 표제어 등은 위키의 소프트웨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 위키 마크업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시 이미지를 잠깐 준비해 보았는데요. 글자를 중심으로 양옆에 세 개의 따옴표 부호를 넣으면 글자가 굵게 볼드 처리되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앞의 이미지에서 위키라는 저 단어처럼 말이죠. 그리고 글자 양옆에 꺽쇠 가로에 둘러싸인 부호를 넣으면 외부 링크가 삽입되어 하이퍼텍스트 기능이 생성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하이퍼텍스트와 같이 말이죠. 따라서 위키문법은 HTML 요소 표현을 지원하는 가벼운 마크업 언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과 줄의 바뀜이나 굵은 글씨, 기울임 글씨, 표현과 같은 단순한 편집은 별도의 마크업 없이 간단한 표현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위키문법이 세 개의 따옴표 부호나 또는 꺽쇠 괄호와 같은 간단한 기호 요소들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